둘, 셋. 빌리브!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빌리브! 잘 들려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우리 한 명씩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빌리브. 빌리 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빌리 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리 츠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리 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 하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미니 팬미팅을 시간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좋으시죠? 네. 와, 좋아. 저도 좋아요. 나도. 저희가 지금 미니 팬미팅 끝나고 저희가 좀 작지만 저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선물이다. 치키 씨가 이거 소개해 주세요. 이거 푸딩이에요. 발음이 잘 안 되네. 푸딩이에요. 푸딩. 여기 잘 보면 네 호카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리브 사랑의 스티커도 우리가 직접 붙였으니까 진짜 맛있게 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리브. 네. 저희가 이거 다 같이 바나나 푸딩이거든요. 같이 먹어본 적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저희도 먹었어요. 저희 오늘 커피차도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콜라보 제품인데 이거 진짜 비밀인데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여러분. 네, 빌리브한테만 알려주는 여기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께 우선 공개하는 제품이에요. 저희가 립밤을 콜라보를 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단체 사진도 있고요. 안에 저희 굿즈 같은 것도 들어있고 이게 립밤이긴 한데 좀 색깔이 있는 립밤이에요. 그래서 은은해서 남자분들도 쓰실 수 있어요. 완전 진짜 쓰실 수 있어요. 확실해. 진짜로 요즘에 또 날이 많이 쌀쌀해져서 입술도 잘 트고 건조하고 그러니까 많이 바르고 촉촉한 입술을 유지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립밤도 준비했습니다. 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쁘죠? 네. 반응이 우와. 조금. 우와! 아, 여러분. 보여줬는데 안에 뭐 스티커도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희 노벤버 친구랑 막 다 있어요. 스노이맨이랑. 이렇게 다이어리 꾸미세요. 죄송해요. 남자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이어리 꾸미시죠? 다이어리 꾸미시잖아요. 핸드폰. 눈에 띄시는데. 네, 핸드폰도 꾸미시고 네. 잘 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빌리한테 궁금한 점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윤이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십니다. 있으세요? 3, 2, 1, GO! 갑자기 질문 없어? 시윤이 상처받는다, 이제 되는 거야? 온다, 이제. 인버피 울어. 시윤이 온다. 질문해줘. 어디? 네. 계셨어, 이쪽에. 잘해줘. 혹시 이르신 분? 시츠본! 여기! 여기 차를 없지? 뭔데? 시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복장 의상! 의상! 시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의상! 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의상? 이번 대행 활동 중에서 한번 고르자면 저는 너무 어렵다. 이번에 의상 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뻐.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쇼케이스 날 입었던 우리 브라운. 네. 너무 많이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빌리브한테 물어봐도 뭔가 탐정 같다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복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저기 계셨던 분. 네. 아, 슬립백 연습한 적 있는지. 연습한 적 있는지요? 왜 연습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저희 다 해봤어요, 솔직히 한 명씩. 저희 진짜 대박이었어요. 네. 말해. 저희 진짜 엄청 열심히 했고, 진짜 다닐 때마다 계속 이렇게 다녔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연습 안 했는데. 아니, 제가 쇼케이스 날도 저 그거 리허설 하기 전에. 맞아요, 연습하고 무대에서도 연습하고. 특히한테 혼났어요, 집중하라고. 아니, 션이 진짜 웃긴 게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작했죠.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아니 집중하려고. 아니 연습할 때 진짜 웃겼어요. 다 같이 이제 안무실에 모여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시작을 이렇게 하니까 다 같이 다 못해 다. 아, 주의했는데 결국은 같이 하고 이제 진짜 연습도 네 열심히 했지만 되게 재밌게
질문 가볼게요. 질문해주세요. 질문! 3, 2, 1, 고! 고! 여기! 생각해놓은 엔딩 포즈. 생각해놓은 엔딩 포즈는 사실 없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볼까요? 해본대요. Watch myself. 딜리브 사랑해 하트 뿅뿅. 마음이 급해주세요 현씨. 아니면 그거 해주면 안 돼요? 이제 말로 이렇게 냥냥이 요즘에 우리 사이에서 유행이니까 냥냥을 끝에 붙인 표현이? 맞아요 저희가 엔딩으로. 냥냥이 유행어거든요. 말 끝에 냥냥 붙이는 게 유행어라서. 그러면 딜리브 사랑해 냥냥.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이건 좀 귀엽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여워.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하이. 우리 션씨한테 질문. 죄송한데 이번에 직접 만든 제스처 있나요? 이번에 직접 만든 제스처. Looking at you. 쉬지 않은 긴 시간을 제가 쉬지 않은 긴 시간을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쉬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쉬지 않죠? 네, 쉬지 않아요. 감사해요. 이쁘다 생각했어요. 맞아, 엄청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도 많이 해보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 어울려요. 다 잘 어울려요. 그럼 우리 달토끼 공주에게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그러면 누구 들어주세요. 마침 라이트 부분 진짜 멋있다고 많이 들으셨고요. 요즘에 자기 잠이 못 잘 텐데 잘 때 어떤 노래 들어요 요즘에? 다시 말해주세요. 잘 때 요즘에 어떤 노래 들어요? 잘 때 어떤 노래 듣는지. 근데 제가 소리에 민감해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들으면서 제가 들을 수 없죠. 근데 한때 계속 들었었던 거는 그 뭐지? 그거 재즈송인데 제가 바블에서 보여드릴게요.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네, 바블에서 말해드릴게요. 오케이. 네 진짜 그거는 한 시간 반복으로 내가 처음 맞아 들은. 언니가 그럴 일이 진짜 대부분 없는데 없거든요. 안정적인가 봐요 되게 노래가. 맞아 그랬었고. 저희 자신 너의 자신 그러면 어떻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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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이긴 사람 도저 500번 500번이요? 500번 한 거? 녹음? 맞아 500번은 안 하고 50번을 했는데 500번이라고 깜짝 놀랐어. 500번 언제 말했지 했는데 50번 비하인드 제가 네임버트를 진짜 50번 이상 했는데 진짜 짧게도 해보고 귀엽게도 해보고 진짜 환하게도 하고 해보고 진짜 다양하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50번 이상 넘어가지고 이제 비하인드를 풀었는데 뭔가 땡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땡 이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열심히 했다 이 비하인드였습니다. 귀여워요. 그럼 이어서 버전 멋있게 땡 보여주세요. 귀여운 버전이요? 네. 땡! 가와이네요. 귀여워. 아기인 줄 알았어요. 아기예요? 아기인 줄 알았어요? 네. 아기 토끼. 아기 토끼다요? 아기 토끼 투짱. 아기 토끼 투짱일까? 어른 토끼예요? 어른 토끼인가? 아기 토끼로 갈게요. 네, 아기 토끼. 자, 그러면 네. 할아버지. 네, 세 명 이상 대기권. 시윤실이에요, 시윤실. 아, 죄송해요. 시윤실하고. 시윤실이에요. 시윤실이다. 감사합니다. 네. 2시 16분인가 봐. 역시 네. 이어졌어. 네. 할아버님한테 질문. 네, 건강 무조건 들어. 하나 둘셋 고. 와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무해. 나비짱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아니 손수건 빌리고 와서 하고 싶을 거야. 질문이 하고 싶을 거야. 질문이 없어? 사진 찍느라 바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렇죠. 그럴 것 같아. 다음에 하고 싶은 머리색. 저 개인적으로 브릿지 머리도 해보고 싶고. 오. 이쁘겠다. 세기말 보아 선배님 그런 브릿지 있잖아요. 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싶어요. 좋은데요? 언니 항상 얘기하거든요. 보아 네. 선배님 그 인생 그, 스타일 맞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고. 맞아요.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해볼게요. 네? 다음에? 다음 질문. 다음에 해주세요.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오, 오케이. 버블에서 네. 잘했다고 진짜.
진짜 잠시만. 잘 했지. 너무해. 잘 찍었잖아요. 얼마나 연습했는데 언니들. 아니 진짜. 제가 그 해보고 싶은 말 있는데 제가 연습실에 혼자 갔을 때 네. 혼자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하면서도 웃긴 거예요. 연습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말했는데 현이도 주방에서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언제? 거실 언제 주방에서 했지? 슬링백 챌린지 연습을 했고 언니는 연습실에 가서 혼자 했대요. 그래서 다들 각자의 장소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 마지막에 뒤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 네, 맞아요. 머리까지 쳤다고요. 귀여웠어요. 감사해요. 즐기면 잘한 거죠, 그쵸? 맞아. 즐겼어요. 네. 최고. 잘했어요. 고맙다. 고맙다. 우리 막둥이 루나한테 한번 가볼까요, 그럼? 루나 쌤 이렇게 났죠? 하나, 둘, 셋, 뿅. 아이, 귀여워. 거기 루나 들고 계시는 분. 귀엽다. 빨리 드셨다. 어떡해. 뽀삐뽀삐뽀삐뽀삐뽀. 그게 안 들고 있는 것뿐 저희 진짜 많이 찍어요. 한 100개 찍었어요. 제가 진짜 많이 찍어줬는데. 많이 찍죠? 네. 네. 제 갤러리에 진짜 많은데. 맞아, 샤니 언니가 진짜 많이 찍어줘. 잘 찍거든요, 제가 뽀삐뽀삐. 공개할 수 있으면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고. 공개할 수 있나? 없어요. 있는 게 있으면. 있는 게 있으면? 오케이, 네. 오케이. 그리고 다음. 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해요, 저도. 가위바위보 가자. 가위바위보. 어떡하게 했다. 다 줬어? 다 줬어? 저희 노란색. 노란색 분. 분 왼쪽에 계신 분이 이기셨는데. 어디? 이기셨구나. 좋으세요? 하이! 해주세요! 도와줘. 오사카의 추천! 와. 오사카 추천! 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오사카요? 추천!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나도 갈래. 오사카. 저희가. 오사카요. 오사카 출신은 맞거든요, 저. 네, 출신은 맞는데. 맞아요. 맞는데요. 아이. 어디 가면 좋을까요? 그리코 있는데 어때요? 아니. 유명한데 아니야? 많이, 그리코. 가봤을 거예요. 그럼 다른 질문? 다른 질문도 있어요. 저런. 그리코. 고맙네. 한남동 맛집 추천해줘. 한남동 맛집 모르겠어. 앞에서 손 들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루나가 오사카에서 좋아하는 음식? 사네요? 그쵸. 오사카에서. 오사카에서 좋아하는 음식? 추천해주고 싶은 해파리 같은 거 좋아하잖아. 궁금하다. 해파리? 아니 그 편의점에 파는 거 엄청 좋아하던데. 그 해파리가 뭐야? 약간 해파리 냉채 아시죠? 냉채? 그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루나가. 젤리피쉬. 루나는 모르는데. 반찬 같은 생긴 거. 젤리피쉬. 젤리피쉬. 나도 일본어를 이걸 모르겠다. 곤약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던데. 일본에 파는 편의점에서 파는 너가. 천사채. 천사채. 그런 거? 더 몰라서. 뭐지? 맞아 그거. 네. 누나가 입맛이 조금 특이해요. 맞아요. 특이해요. 막내인데. 특이한 걸 많이 먹는 것 같아. 맞아. 어린 입맛. 맞아. 못해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좋아요. 다음에 다시 물어봐 주세요. 이제 빌리. 그래서 불러주세요. 빌리 전체한테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오! 좋아요. 혹시 단체로 커버 댄스 한다면 어떤 노래 하고 싶어요? 단체로? 맞아요. 저희가 핑카. 언젠가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은 아이들 선배님의 킹카나 톰보이 같은 곡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궁금하신가요? 궁금해요. 궁금해. 와 보고 싶다. 잠시만 영혼이 없잖아. 아 진짜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아 생각해 볼게. 그래. 아 역시 밀당의 고수요. 진짜 진짜 보고 싶은데 기다리세요. 맞아요. 뭘 물었다. 지금 시간이 괜찮나요? 저희가 이제 또 생방송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산업도 잘 마무리했으니까 본방도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 너무 와주셔서 감사해요. 커피 맛있게 먹고 푸딩도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플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해요 플리뷰. 뭐 포토타임이라도 가질까요? 그거 듣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플리뷰였습니다.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빌리브 인사 들었어야 되는데. 아 빌리브 인사 못 들었는데 나 그거 너무 듣고 싶었는데. 다음에 기대할게요. 아 빌리브 빌리브입니다. 이제 빌리브였습니다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빌리브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